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드디어 이 이태원 뉴스도 가짜 뉴스를 만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에요. 어쨌든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혹자는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도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폴리스 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네. 돌아가게 만든 말씀하셨다시피 1m당 10명 이상에 못 모이게 네. 그 왜 일방 통행 설정을 이번에 안 했을까? 그게 참 의문이거든요. 10년 영상도 봤거든요. 그게 네. 있었던 게. 그리고 네. 제가 2017년인지 8년인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분명히 일방 통행이었어요. 이게 팩트를 확인해 보니까요. 네. 단 한 번도 이태원 골목에서 네. 경찰이 일방 통행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없다. 역사상 단 한 번도. 네. 그리고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입니다. 용산구청과 경찰에. 네. 그리고 폴리스 라인 같은 경우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을 때 인도에 있는 보행자가 차도로 못 밀려나오게 거기서 막아 세운 적은 있지만 김어준이 말한 것처럼 인도 내에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작년에 경찰들이 다녔던 건 서민 교수님 지적처럼 밤 10시 이후 영업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였던 거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태원 할로윈 때 투입된 경찰 인력이 87명이었나요? 뭐 80명 정도였고 이번에 130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더 많은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근데 김어준은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을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영상을 봤는데 카더라로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라디오 방송에서 설파하고 있어요.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